먼저 1레인에 있는 선수입니다. 중국의 황나 선수입니다. 네, 황나 선수는 최후 기록이 24초 36 네. 기록하고 있죠. 2레인에 있는 선수는 말레이시아의 누르 아프리나 바트리샤 선수입니다. 네, 24초 50의 최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3레인입니다. 일본의 사이타 제니퍼 리미 선수입니다. 네, 24초 63을 갖고 있고요. 네. 현재 치바현의 조사이대 부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4레인 대만의 양메이메이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대만 학상 육상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고요. 네. 쿠웨이트 아시아대회 때는 6위를 차지했죠. 올해는 태국의 아키차 페트쿤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네. 쿠웨이트 아시아 유일판 챔피언십에서 은메달 리스트입니다. 네. 6위는 홍콩의 리츄투 선수고요. 네. 쿠웨이트 아시아 유일판 챔피언십에서 동메달 리스트고요. 네. 7레인 인도의 우나티 아이아파 볼란드 선수. 올해 인도 U20 챔피언십에서 2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8레인에 있는 선수는 인도의 나야나 코카레 선수입니다. 네, 인도 U20 챔피언십 1위를 차지했던 선수가 현재 8레인에 있습니다. 홍콩.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발합니다. 200m 여자부 결승전입니다. 자, 3레인 일본의 사이타 선수가 앞서 나오죠. 네. 자, 사이타 선수 곡선주로 가장 월등한 스피드로 빠져나오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네. 직선주로 사이타 선수의 월등한 압도적인 스피드를 볼 수가 있는 질주입니다. 자, 일본의 사이타 나오는데요. 페트쿤 빠릅니다. 일본의 사이타 선수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자, 그리고 2위는 네. 태국의 페트쿤 선수죠. 그렇습니다. 아, 사이타 선수가 제니퍼 리미 선수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태국의 아티차 페트쿤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대만의 양메이메이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오늘 무서운 스피드를 보여줬던 사이타 선수의 200m의 금빛 질주였습니다. 네, 출발부터 100m를 뛸 때는 좀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오늘 아주 가볍게 초반부터 스피드를 빨리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올 때부터는 네. 월등하게 지금 선두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네. 아, 피지컬이 아주 다른 선수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네, 월등했었고요. 그리고 태국의 아티차 페트쿤 선수도 양메이메이 이어서 3위를 차지하다가 마지막에 2위로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자, 페트쿤 선수는 태국의 페트쿤 선수는 네. 100m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200m에서는 은메달.